아 진짜 아 프랑스어 너무 안 썼다니 발음이. 아 이거 남자는 뭐라고 했지? Come. 안녕하세요, 빠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프랑스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주제는 바로 Verlan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과 함께 한번 시작해볼게요. C'est n'importe quoi. C'est tough, mon mode berlan préféré. Bah, c'est vrai que j'ai tendance à dire cimer, comme tout le monde. Charmé. Ah, ils ont tous de la beubar, des vrais hipsters. C'est chelou. J'aime bien vénère. Laisse béton. La meuf. Truc de ouf. Je suis allée avec mon ref promener les hinches. Puis on a rencontré quelques potes qui nous ont parlé de l'arrêt soi du siècle. 방금 영상 보신 거 얼마나 이해하셨어요? 프랑스어를 조금 하는 저도 이 자막 없으면 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이게 바로 Verlan인데요. 제가 귀국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 급식체인데요. 상타치, 하타치, 오지구요, 지리구요, 메가참치, 에바참치, 급식체 강인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시다시피 세대마다 유행하는 뭐 은어, 속어 이런 게 있는데 프랑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쓰는 거와 달리 이 Verlan이라는 건 1980년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이 Verlan. 어떻게 프랑스 사람들이 Verlan을 만드는지 한번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Verlan은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 말로 거꾸로 라는 걸 이제 l'envers 이렇게 말을 해요. 이 l'envers의 음절을 이렇게 도치를 시켜가지고 Verlan 합쳐져서 Verl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Verlan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Verlan이 뭐 옛날부터 프랑스 사람들이 아름아름 쓰던 언어다 아니면 뭐 이제 1980년대 뭐 그때부터 이제 벌류라고 이제 외곽 지역부터 쓰이다 파리로 들어왔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Verlan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은 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 Verlan의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제가 프랑스에서 있는 동안 가장 귀에 많이 들었던 Verlan 7가지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이 Verlan 단어는 Cimer. Cimer 무슨 뜻인지 한번 감이 오시나요? 우리 저희가 merci beaucoup 할 때 merci 이거를 merci를 바꿔서 Cimer이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쓰이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상황에 Cimer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진짜로.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도 되게 친구들 통해서 배워가지고 굉장히 자주 쓰는 건데요. 우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와 미쳤다. 와 장난 아니야. 전 좀 이런 느낌으로 써요. 이 단어는 우프는 이제 후 이제 세후 이러면은 와 좀 미쳤어.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Verlan 한 건데요. 세우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에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머프 여자라는 뜻의 속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발생됐냐면 저희가 남자는 그 다음에 여자는 femme 이거잖아요. femme 이 단어를 이제 femme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도치를 시킨 다음에 무, 푸 이걸 합쳐서 머프 이게 머프가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이거 솔직히 말하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남자는 이제 머프와 함께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맥 맥 tu fais quoi l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 진짜 아 프랑스어 너무 안 썼던 발음이야. 남자를 뜻한 Verlan도 있는데 사실 제가 Verlan을 굉장히 많이 안 들어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Verlan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막 찾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절반도 이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거 남자는 뭐라고 했지? Come. 이제 이거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Chelou. 슐루는 이제 루쉬를 슐루 해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슐루가 됐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사람들이 뭐 세슐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이상해. 뭐야 쟤 되게 이상해 뭐 이런 느낌. 이와 이제 다섯 번째로 이와 비슷한 걸로 세홀루. 이제 홀루는 루라는 이제 무거운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바꾼 건데 실제로 무겁다는 뜻으로 쓰인 건 아니고요. 조금 짜증난다? 조금 거슬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때 홀루 좀 짜증나. 뭐야.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표현이에요. 너 좀 짜증나라는 이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제가 뭐 찾다 보니까
쓰이는데 조금 덜 쓰이고 아 좀 오래된 표현이라서 아 좀 노티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느낌인 레스 베통. 레스 베통. 이 무슨 뜻이냐면 레스 덤베 야 냅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레스는 그대로고 메통을 바꿔서.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르비. 자르비. 사실 이거는 저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지 모르지만 c'est bizarre. bizarre 이거를 이제 verlan으로 바꾸면 자르비.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verlan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시면 찾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궁금하시다 하시면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verlan 어떠셨어요? 나름 재밌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 verlan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날 아마 프랑스인들보다 더 프랑스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